천장. 거실 천장 보면은 약간 흰색과 약간 기본 패션 느낌. 굉장히 넓어가지고 여기에서 요리하거나 하고. 안녕하십니까, 조장사입니다. 홍제천구 3차 84타이 요거 인테리어를 했는데, 여러분들과 요거 같이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고심했고 또 했던 예전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기존에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예전 영상인데 이제 뭐 9억이고 이제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이 약간 여기가 좀 독특했어요. 독특하게 타원형으로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또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안방이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데, 안방 보시면, 일단 이 창문이 불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 답답했고, 뭐 욕실도 뭐이 정도 아주 옛날 뭐 틱하죠. 그리고 요 안방 이거 하고, 붙박이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좀 그게 또 고심을 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욕실 여기도 무조건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주방이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주방하고 이 연결되는 게 뭔가, 여기서 하면은 이쪽 그 안쪽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 고심을 했죠. 고심을 한 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뭐 세탁기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고, 작은 방은 특별히 인테리어 할게 없었고. 이 거실 천장 보면은 이 부분을 또 조명을 또 어떻게 좀 살려볼까 이렇게 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완성된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제 빨래들이 널어져 있는데, 이게 이 즉역이 아파트의 장점은 요이산 전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 전망, 이 전망이라고 생각해서 이 전망을 최대한 보일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해봤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이제 철거를, 기본적으로 철거를 뭐 어느 정도 다 했고, 철거 뭐 전실 주방도 요 벽면까지 나중에 틀 거예요. 이제 하다가 아직 만 상태인데 요 이제 철거를 쭉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밖에 이제 샤시들은 이제 교체를 했고, 여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원형으로 샤시 교체는 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우물정으로 T5 조명 올리기 위해서 조명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정으로 팠어요, 우리 목수 사님이.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그 아트월을 우리가 또 하게 됐고, 바닥은 5mm, OT짜리 장판으로 연결하면서 뭔가 일체감을 줬어요. 그리고 내부는 실링팬으로 해서 이 조명시설을 만들었고, 여기는 폴딩도어를 이렇게 설치해서, 됐고. 일단 여기 T5 이렇게 마감 깔끔하게 해서 이 조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딩도어는 있지만 요문 하나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고, 하나만 열고, 이제 겨울에는 하나만 열고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설계가 됐고, 주방, 이렇게 디자인을 처음에 의뢰를 해가지고, 냉장고가 이쪽으로 바라보고 동선은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고. 특히 여기를 좀 넓게 뺀 이유는 아일랜드 식탁 D자 형태로 하기에는 너무 좁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요리를 했을 때이 식탁 쪽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그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냉장고는 냉장고장, 김치 냉장고장 들어가는 거고. 기존하고 또 여기서 이제 홍제천구 그 다른 게이 창문 라인하고 요 라인을 그냥 맞췄어요. 요 맞춘 거.
이게 좀 깔끔하게 됐죠. 지금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이 좀 나와줬고, 영상이. 영상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인테리어가 나와줬고, 예, 바닥은 예, 카펫을 깔았습니다. 예, 식탁 끌거나 했을 때 소리 날수 있으니까 카펫 그냥 깔았어요. 확실히 더 좋고, 원하는 대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식탁 크기를 우리가 좀 늘리려고 이거 두 개로 줄이면서, 예, 원하는 대로 꼭 되진 않아요. 이 상판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여기에서 요리하거나 하고, 예, 이쪽.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예. 음식하면서 저쪽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거의목 수전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 소통이 바로 된다는 거. 에, 그 점이 좋았고. 에, 그리고서는 뭐 일반적으로 다 그냥 하는, 에, 타일 뭐 비앙코에 그냥 여기 조명, 상부 하부장 조명 요새 다 유행이니까 이게 들어갔고, 조명을 볼 텐데요.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요게 주방 식탁 등 그리고 예, 주방 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흰색과 약간 기본 예, 펜션홈 느낌. 아, 실링팬 그리고 조명 이렇게 동그랗게 다 파줬어요. 예, 파줘가지고 보시면 이제 안방인데, 아 이게 제 이제 침실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 우리가 여기 붙박이장을 그냥 화이트로 슬라이드로 했어요. 슬라이드로 했고 그냥 심플한 게 좋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요거 대신 슬라이드가 예, 좋습니다. 심플하게 열고 닫고 댐핑 기능이 있어서 조용히 닫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쪽 마감이 조금 튀어나왔는데 크게 예, 불편하지 않게 했고, 침실에서 바로 볼수 있게 우리 거실 TV가 없잖아요. 예, 거실 TV가 없어서 이렇게 예, 약간 높게 해가지고 예, 누워서 볼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예, 그냥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방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방, 그 동그랗게 파여있던 곳. 여기를 약간 숲속에 온 느낌으로 약간 꾸며봤는데, 약간 우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 힐링하는 느낌을 줬어요. 일단 이거 식탁 그 벤치의자인데 놓은 거고, 약간 힐링하는 공간, 이 뒤쪽 배경도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네, 인터넷선 전기도 뽑아놨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몄습니다. 설치가 안된게이옆 중문인데, 이 중문 시설을 네, 하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문 편으로 따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